차가운 어둠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건 All love, all love. 다가올 시간 속 서로를 기다릴 수 있는 건 All love, all love, all love. 자, 38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에 막을 올려드릴 텐데 아직도 그 노래 여운이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어, The For Love 그리고 All Love. 네, 네, 네. 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가수분들도 있지만 이제 신인으로서 막 이제 활동을 좋습니다. 시작하려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네, 여러분 노래가 중요하죠. 뭐 그 연조나 이런 것보다도 그죠. 네. 예, 여러분 주변에 노래가 정말 좋으면 많이 알려주시면 아,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세 번째, 2부 첫 번째이자 오늘의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죠. 저는 울산에 사는 어린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7년 전에 회사 생활을 하던 때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아주 소액으로 주식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보는 이가 누가 있겠냐마는 현재 수익을 거의 반납하고 곧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새벽에 깨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현재 괴로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펀더멘털과 모멘텀을 함께 보고 기업을 고모와 고모부께 추천을 받아 투자를 시작했는데 펀더멘털을 우선하여 장기 투자로 가져가자 생각했음에도 단기간에 수익이 잘 나니 기쁜 만큼 또 손실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고모부께서는 게다가 고모부께서는 모멘텀이 지난 주식은 적절히 매도를 하여 손실을 줄이시는 듯 했고 고모는 엉덩이 투자 이건 뭐 그냥 꼭 참는 분들 얘기하는 거겠죠. 손실이 나도 보유를 하고 계시기에 두 분을 따라하다 보니까 어떨 땐 모멘텀의 최고 고점에서 매물을 하고 어쩔 때는 또 엉덩이 투자를 하다가 손절을 하는 경우도 생겼지만 약 손실로 마무리하고 했는데 현재는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멘텀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큰 수익은 엉덩이 투자자인 고모가 내시는 걸 보면서 고모를 따라가자 하며 큰 마음 먹고 스스로 각서도 써가며 장기 투자에 도전했는데 이번 9월에 한 달 동안 보유의 결말 아시죠? 유유 이렇게 돼 있고요. 누굴 따라 매매를 한다는 것은 지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봐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서 기업 가치와 모멘텀 분석에 뛰어나신 고모부와 끈기 있으신 고모부를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에 추천 종목으로 매수하다가 끈기만 배우고 있는지라 어떻게 주식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할지 이어나가야 할지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두 번째 고민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최근 8월 말에 공포 플러스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계좌를 일괄 매도하고 보유하다가 지수 반등에 포모라는 게 fear of missing out 네. 그러니까 나만 주식에서 네, 수익을 네. 못 내면 어떡하냐 네, 네. 그런 것에 따라서 재매수를 했다가 더블 딥에 살짝 빠지고 말았네요. 이분이 보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더블 딥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좀 물렸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도 뭔가 하락의 느낌이 이상하면서 계좌를 그대로 보유 중인데 제가 촉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개별 종목도 매도 사인이 있으면 매도로 대응하듯이 지수도 빠지기 시작하면 잠시 계좌를 지켜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왜 대가들은 함께 하락하여 공포에 사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결국 박앤세일하는 종목이 내 종목이 되는데 말이지요. 지난 30년 이상의 차트를 펼쳐보니까 제가 태어난 해의 등락은 지금은 느낌도 없을 저 아래의 미동일 뿐이더라고요.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봐서 그렇지 길게 보면 지금 이 순간도 모멘텀이겠지요. 행복한 모멘텀들이 계속되는 주식 투자 70년 더 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 주식 투자의 스승님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고모부나 고모분 고모님하고 네. 이렇게 같이 투자하는 경우는 봤는데 반은 고모부님을 따라하고 반은 고모를 따라하는 케이스는 처음 봐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 고민 사연이나 궁금증 사연 같기도 하지만 네. 맨 마지막 보면 뭐 우리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순간순간을 즐기며 주식 투자하면서 즐겁게 살아요 이렇게 덕담으로 끝내시지 않았나 싶어서 네 이거는 되게 뭐 긍정적이고 성격이 좋으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사연 보내주실 때 너무 길게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읽기는 있는데 소개시켜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채택되시기를 바라거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정말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가급적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굉장히 오래 아주 길게 쓰셨는데 네. 그래도 읽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셔서 제가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미사님? 제가 이게 이거 보니까 어쨌든 이게 다 이런 고민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아직 그 뭔가 투자 뭐 원칙이랄 거예요. 자기 스타일은 아직 정립이 안 되신 분 같아요. 여기저기 지금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건데 그게 이게 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지극히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분들의 정상적인 과정이고 그리고 아까 뭐 펀더멘탈이다. 이제 고모님은 펀더멘탈 보고 끝까지 좀 엉덩이 투자. 그다음에 고모부님은 모멘텀 투자 이게 사고 팔고 모멘텀 좋으면 좀 더 좋게 봐서 샀다가 안 좋으면 바로 팔고 이런 스타일인데 사실 제대로 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라는 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될 때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좋지만 아무리 펀더멘탈 좋은 삼성전자도 요즘에 그 모멘텀이 반영이 안 되니까 주가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올 1월 작년 12월 보면 완전 모멘텀. 예, 뭐 그때 슈퍼사이클 모멘텀이 딱 붙으니까 주가가 그 무거운 기업이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은 사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사실 나오는 거예요. 어느 게 분리된 게 아니고 다만 이게 1년 중에 보면은 10개월 동안 서로 분리돼 있어요. 항상 분리돼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한두 개월 정도의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수익을 크게 내신 분들이 결국 이 모멘텀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큰 수익을 내요. 근데 그 모멘텀을 내가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좋은데 타이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큰 수익 내신 분들은 어떤 기업,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다시 슈퍼사이클이 올 것 같아서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쌀 때 잡아놓으시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내가 생각했던 시기에 와서 운 좋게 뭐 바로 수익이 네. 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1, 2년 후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누구나 부재됐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을 내가 스스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오기 전에 미리 사서 좀 기다리는 거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펀더멘털만 보고 장기 투자를 하든 모멘텀을 보고 나는 좀 짧게 하건 그건 선택의 문제지만 결국 이 두 가지는 저는 분리될 수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정답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스타일은 한번 좀 결정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들 많으세요. 이번에도 급락장에서 보면 뭐 빠질 것 같아서 손절매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번 9월 달에도 확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분도 올라올 때 사신 거예요. 바닥에 손절하고 올라올 때 재매수하고 근데 다시 또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다시 팔아야 되나 이 고민인데 이런 경우는 되게 많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예전에 매매할 때 이런 이제 경우를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뭐 주변에서 시장 안 좋으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뭐 현금 비중 늘려라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본인 스스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얘기도 물론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내 스스로 그 현금 비중 늘려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공포에 질려서 얘기만 듣고 그냥 바로 현금 비중 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내려도 아무것도 못하고요. 주가가 올라도 오르는 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그냥 굉장히 좀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차피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내가 현금을 무조건 늘리겠다 이 생각보다도 내가 늘렸을 때 가음 대처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어디서 사고 어느 기업을 다시 살 건지 이런 전략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실 거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저도 경험상 급락장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았어요. 올라오더라고요. 차라리 올라왔을 때 내가 좀 쳐낼 거 쳐내고 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사실 그게 좀 안 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그 어떤 전략이 그 확립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버티는 게 맞고 아까도 그 마지막에 적어주셨잖아요. 그 지금은 느낌도 없을 저 아래의 미동. 그러니까 30년 동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변동을 보였는데 과거에 보면은
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앞으로도 시장, 우리나라 그렇죠. 지수도 언젠간 만 포인트 가겠죠. 언젠간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의 급락을 이렇게 어떤 그 내가 모를 때 그냥 현금 비중 늘리는 것보다도 좀 차라리 그냥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좀 또 여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연 중에 제가 다는 안 읽었는데 이렇게 쓰신 것도 있어요. 아직 30대 젊은이 버틸 수 있지만 자다 보면 보유 회사들이 없어지는 건 아닐지 공포감에 식은땀이 네.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쓰셨는데요. 저도 뭐 그 삼성전자 같은 것도 30년 봤지만 우리 시장에 코스닥 기업은 뭐 30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네. 한 20여 년 이렇게 관찰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제 기억에 뭐 그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떤 재료 회사예요. 요즘에 잘 나가는 2차전지 관련된 회사인데 2004, 5년도에 제가 그 주식을 관심 있게 봤거든요. 2005년도 같은 데는 회사 망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 회사가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그때 황우석 사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뭐 엄청 난리 빠질 났죠. 때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라고. 와, 그래서 엄청 진짜 잘 때 식은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아, 이 회사 없어지는 건가? 왜냐면 막 별 것도 없는데 거의 하한가 비슷하게 맞고 막 그러더라고. 연말인데. 근데 지금은 그 회사가 주가가요 엄청 올랐어요. 물론 저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때 이제 뭐 갖고 있다가 또 팔기도 하고 뭐 그랬던 이제인데 삼성전자류의 큰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개별 종목 중에도 물론 이제 명멸에 가야 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정말 망할 거 뭐 같은 공포감에서도 그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 회사는 망하는 길로 가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주는 공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는 네.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시장이 막 요즘처럼 빠질 때는 삼성전자도 망할 것 같고 네. 그잖아요. 네? 실제로 IMF도 삼성전자도 망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때가 28,000원이었거든. 네. 5,000원 기준으로, 그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시장에 그렇다고 시장을 도외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장이 너무 막, 휩쓸리거나, 다른 사람의 뇌동에 여러분들도 동참할 필요는 없다. 다만, 관심을 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회사는 망하는 길로 가는지, 흥하는 길로 가는지, 그걸 잘 성실하게 파악하시는 노력을 지금 이럴 때는 더 많이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사연은 우리 염승환 이사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프로 제작진 출연자 여러분. 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31살 싱글 남성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사연 보냅니다. 몇 년 전까지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월세를 살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던 경험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취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 집을 살 바에는 대구에 집을 사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8년 초에 그동안 모은 돈에 신용대출금을 더해 1억 2천에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대출금은 한 번 다 갚았었고요.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애초에 아파트를 산 게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도 자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작년 말에 아파트를 담보로 3% 초반의 금리로 생활자금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목적도 아닌 아파트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보다는 대출이율보다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배당 수익만으로 대출 이자를 갚고도 1에서 2%의 추가 수익을 주는 5에서 7%의 배당주는 심심찮게 볼 수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테크 공부를 할 때 보면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고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는 지양하라는 조언이 많아서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 방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50, 주식 50이지만 주식 50은 대출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어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해 나가도 괜찮을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를 이제 경상북도에 계신데 아마 대구 주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구처럼 큰 도시는 아니고 아마 이제 직장이 네. 예, 중소도시에 계신 것 같은데 예, 1억 2천만 원의 구축 아파트니까 예, 글쎄요 고민이 있으셨겠네요, 그죠? 주변 사람들은 야, 할 거는 좀 더 붙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네. 재테크라면 대구에 사든가 이 돈으로 서울에는 안 될 테니까 그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직장 근처에 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나 더 올랐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에,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실거주 목적이니까 거기서 대출을 받으셔서 배당 투자 같은 거 이렇게 하시.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거 이런 레버리지 써도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1에서 2% 이자를 내가 내고 네. 대신에 5에서 7% 배당주가 실제 있으니까 좋은데 이런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배당주가 무조건 5에서 7%를 주는 그 배당주를 내가 잘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싸게 일단 들어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담보대출이라는 것도 어쨌든 만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내가 현금으로 사면 영원히 만기는 없어요.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영원히 가져가도 됩니다. 삼성전자 뭐 당연히 뭐 나중에 물려줘도 되는 거니까. 근데 담보대출이라는 건 시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식 그 기업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너무 좋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레버리지를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내가 뭐 돈도 안 들고 당연히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좋은데 다만 이제 공부를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당을 5에서 7% 주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특히 은행주나 증권, 뭐 보험주들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들 기업들은 되게 안정적이고 매년 5에서 7%를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몇 년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뭐 배당 뭐 섹터를 하나 좀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업종 대표주나 이런 것들을 저리로 받아다가 뭐 투자하시는 것. 또 특히 요즘에 좀 시장이 안 좋은데 되도록이면 뭐 이렇게 대출 받았다고 무조건 그냥 사는 것보다는 좀 약세장일 때 사는 게 좋아요. 예, 약세장, 그러니까 1년에도 한두 번씩 급락장이 오니까 네. 그럴 때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5% 이상의 이제 배당을 받아서 그 현금을 또 마련을 해놓으시고 뭐 배당 재투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하실 건 그냥 주변의 말만 듣고 아, 이 기업이 작년에 5% 줬으니까 올해도 5% 주겠지. 근데 알아봤더니 그런 기업 중에 적자난 기업은 다음에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모르고 그냥 작년 데이터만 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과거가 검증되고 올해도 수익이 나 있어야 돼요. 그 기업이. 배당이라는 건 수익이 안 나면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적자인 상황에서. 그래서 투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업을 배당주로 선정하느냐. 그게 정말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레버리지 쓰지 말라고는 하잖아요. 근데 적절하게 이렇게 뭐 안정적으로 레버리지 쓰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종목만 잘 고르신다면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 투자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신다? 그러면 사실 이제 주가가 스퀘어.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오르고 내리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그 배당 수익률과 대출 네. 이자 간의 갭핑을 하시는 네. 거군요.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절대 금액이 예를 들면 뭐 몇 억 수십억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몇 천만 원인데 만약에 한 2% 정도 진짜 목표하시는 대로 그 대출 이자와 배당 수익률 간의 갭핑이 됐다고 하자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2% 갭핑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를 배당을 받으시면 또 배당소득세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죠? 맞아요. 배당소득세 내야 돼요. 그게 뭐 거의 20% 가까이 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이 대출 이자도 뭐 예를 들면 이게 고정금리분지 변동금리분지는 모르겠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사실 큰 기관 투자가들, 거액 자산가들은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게 이 배당 수익률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라면 대출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걸 좀 삼가하겠지만 하더라도 비율을 좀 줄이셔가지고 정말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하면 큰 수익이 날 것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 갭핑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과 여러분들의 펀딩 코스트가 이거 아주 극단적인 예죠. 이렇게 잘 차이도 나지 않을 뿐더러 차이가 나서 나중에 결과물로서 썸을 해보시면 그 금액이라는 게 그게 크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신경 쓰시고 이럴 정도의 물론 그 배당주가 올라가면 좋은 건데 네. 그런 이제 주식 주가로서의 배팅이 아니고 어떤 이자율과 배당 수익률의 차이만을 노리는 거라면 빚을 내서 할 필요까지야 있겠나 이런 생각도 네. 좀 듭니다. 저도 잘 배웠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 뭐 성실히 사신 분이어서 제가 코멘트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5에서 7%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많이 나오는. 근데 지금 이런 주식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금융주는 다 그래요. 아, 금융주?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이제 금융주만 저 선택하시면 괜찮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게 거의 뭐 우리나라 3대 금융주들은 대부분 다 이익들을 많이 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을 내가 노리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보통은 배당 5에서 7%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주가가 보통 있잖아요. 연말 되면은 배당주들이 올라가 버려요. 그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때는 파는 게 맞아요. 배당을 안 받고. 왜냐하면 배당락만큼 빠져버려요. 또 연말에. 보통 한 두 달 빠지거든요. 그럼 배당 이후로 배당락 이후로 보통 주가가 20% 그렇죠. 빠진 경우도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또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은행들은 은행이나 뭐 보험주는 항상 배당을 거의 정해서 주니까 연말에 주가 오히려 올라가서 내가 배당보다 더 많이 벌었다. 확정 수익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저는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네, IMF 전에 이럴 때. 왜냐면 그때는 그게 성장 산업이었어요. 근데 한 10여 년 동안 은행주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갖는 은행주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주주들도 그렇고 주주들이라는 게 돈을 무조건 많이 버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주주 구성상 보면 뭐 국민연금도 대주주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경영진이 그거 자체를 부담스러워요. 네. 아 저희가 서프라이즈 내면 막 뭐 인센티브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론이 어떻게 되면 아 비 올 때 뭐 우산 뺏어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니? 그게 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한전 같은 주식을 잘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한전이 흑자를 내잖아요. 그럼 전기세 깎으라 그러죠. 전기세라는 용어를 제가 막 쓰잖아요. 네. 전기 요금인데 모든 국민이 한전만 써야 되니까 그걸 세금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러냐? 그래서 공기업이나 공공적인 어떤 그 성격의 회사에 잘 투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도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너무 기능이 커지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재로서의 맞아. 역할을 어느 순간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아, 형님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제 왜 우리 회사는 상장이 안 돼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비슷한 거죠. 제가 SNU 서울대병원 상장하면 상장이 상장 여기 30년 저희 언제 만들어졌지? 저 대한민국과 함께 해서 절대 안 망할 기업인데 똑같은 거죠. 서울대병원이 올해 수익이 많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수가 낮춰야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주식회사 제도가 자본주의 꽃이고 그렇죠? 주식 투자가 이제 부자가 되는 굉장히 좋은 통로인데 그 질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금융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런 류의 회사 그런 데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가능성을 높이죠.
아니, 은행주 투자, 그래서 은행주 투자할 때는 아까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5에서 7%가 배당 수익률 목표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서 7% 나오면 무조건 팔아버립니다. 네. 맞아요. 좋은 전략이에요. 네. 진짜 그것도. 그럼 세금도 없잖아요. 네. 배당 소득세도 안 내는데. 그리고 7% 내고 그냥 오, 너무 좋은 투자 했네. 네. 근데 은행주를 바이 앤 홀딩 하거나 한전주를 바이 앤 홀딩 하면은 어떻게 되냐? 네. 잠깐 기회를 줬는데 어느 순간 다시 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하고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행주나든지 이런 공공재 성격의 투자를 할 때는 목표 수익률을 좀 작게 갖고 가셔야 돼요. 안전한 투자라고 길게 갖고 가시면 그게 이제 좀 불편한 투자가 네, 될 맞습니다. 수도 있죠.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간부터 은행주가 한 20%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한 10여 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네, 그런 성격이 있더라. 네. 그렇잖아요. 네. 자, 오늘도 정말 두 곡의 감미로운 노래와 또 네 분의 사연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글쎄요. 아직은 뭐 날씨가 덥습니다. 이게 10월에 날씨가 이렇게 네, 더워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계절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겠죠. 차창으로 비치는 나뭇잎들이 노랗게 혹은 붉그랗게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가을도 한복판으로 간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을하면 추수의 계절인데 아직 저희 손에는 정말 추수할 알곡이 또 풍성한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꼭 계절로만 오는 건 아니죠. 주식은 주식시장 나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의 풍성한 가을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오늘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들과 이별을 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애절하고 절절한 사연들 항상 기다리고 있고 저희가 또 선물 드립니다. 저희 3프로TV가 만드는 좋은 신간을 여러분께 정성스럽게 우송해 드리니까 요 밑에 화면에 나오고 있죠.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입니다. counsel@ebroadcasting.co.kr로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절대 실명 공개 안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도 함께 했는데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 와우.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서 여의도에 많은 분들과 함께 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게 몇월 며칠부터 오픈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첫 방송을 거기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나와주세요. 네. 토요일 날 오후에 네? 토요일 오후에 제가 멋진 또 아티스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저희 방송이 나간 다음에 혹시 이 방송 한 다음에 실황 녹화로 할 거니까 그거 보실 분들은 여의도 더 현대 가는 그 통로에 저희 3프로 TV 오픈 스튜디오로 오시면 염승환 이사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윤 교수님, 저 그리고 또 여러분께 소개할 좋은 아티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변함없이 여러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